영의 직분을 가진 자, 또 사연하게 일꾼된 자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살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 목사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온누리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 목사님의 육체의 고통과 맞물려 있어요. 건강의 어려움을 받아 안식년을 떠나고 돌아오신 후에 성령 사역을 선포하시고 기도로 충만한 온누리교회가 되었고, 또 목사님이 아프실 때마다, 많이 아프실 때마다 온누리교회가 한 단계 더 점프하는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누리교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그 비전은 고통 속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할 수밖에 없는 비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낮추심으로 오히려 더 위대한 계시와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또 더 위대한 비전을 주셔서 다른 어떤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선교의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직분, 사연약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깊이 마음속에, 나는 과연 영의 직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사연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옛 언약에 속한 자격지심으로 가득한 리더십은 율법적입니다. 권위적입니다. 강압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으나 내 스스로 자격이 있다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 내 스스로 성취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으로 인해서 내가 약할 그때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성령님의 위치와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이 자격, 내가 연약할 때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지는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땅에 속한 영광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격지심에서 얻어지는 영광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영에 속한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온누리교회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